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미국 시장도 일단 뭐 상승에 따른 매물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니에요? 그건 그렇다고 계속 나왔었습니다. 그렇게만 이야기해 보세요.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후반부터 그랬죠. 이게 뭐 자그마한 악재성 재료만 나왔다면 매물이 출해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관망세 속에 그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종목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보시면 S&P500 어제 일종 차트입니다. 하루 종일 내렸어요. 장 초반에 빠졌던 요인, 그 다음에 장 중반에 빠졌던 내용은 약간 달라요. 장 초반에 빠졌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.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페이스북 뭐 이쪽. 그러니까 알파벳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미국 그 민주당 상원 의원이 한마디로 말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를 사용을 해서 AI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극단적인 그런 광고들이 많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되고 있다. 그걸 좀 규제를 해야 된다.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어요. 예, 거기다가 또 하나가 또 다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미성년자들 개인정보들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삭제해야 된다. 그러니까 뭐 우리 구글에 들어가서 뭐 검색을 해보면 그 미성년 우리 뭐 성인들은 물론이고 미성년자까지 다 나오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야 된다.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증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려감 때문에 매물이 출해됐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개별적으로 개인 기업들 위주로 해서 쉽게 말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된 거예요. 그게 좀 문제가 좀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.16% 빠졌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있죠.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그 아주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AWS 그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그건데 그거보다도 영업 마진 자체가 별로 안 좋다.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목표 주가를 80달러에서 90달러로 올려요. 근데 지금 현재 얼마냐면 133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90달러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보다도 3분의 1 떨어져야 된다라는 그의 이제 그쪽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거든요. 일부죠. 그러면서 이제 빠졌습니다. 대체적으로 뭐 에버비하고 뭐 이쪽 엘러간 같은 경우는 M&A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장 후반에 왜 또 빠졌냐면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금리 인하죠. 근데 뭐 50bp는 너무 앞서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무조건 투기자금들이 이제 CME 페르와치 쪽에서 옵션 시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보니까 어제 이제 파월 연준의장 발언도 좀 있었고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에요. 근데 과거에 원래 초창기에 연준 이사가 될 때는 연은총재가 될 때는 정말 매파적이었거든요.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확 바뀌면서 비둘기파로 바뀌어요.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.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미국의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좋긴 한데 뭐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해요. 근데 7월달 50bp 인하는 너무 심하다, 너무 시장이 과하게 움직였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정말 비둘기파 가장 연준 의원들 중에 가장 비둘기파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가 그런 식의 코멘트를 했다는 자체는 연준 의원들 자체가 7월달에 금리 그 50bp 인하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5월달 이후에 무역 분쟁 이슈가 좀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정책금리 조정은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좀 높아지긴 했다. 근데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를 정책금리를 변화시킬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. 그러니까 7월달에도 여러 가지 아직 7월 말까지니까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. 네.
그 안에 경제 지표들이 어마무시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파월 연준의장은 금리 동결을 지지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.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, 그 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, 연준 이사.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그 의결권을 갖고 있거든요.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좀 더 지켜봐야 돼.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긴 했지만,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한 내용이 없다, 지금. 예, 이런 코멘트를 해버린 거죠. 아무래도 뭐,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, 시장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뭐, 그 연준의 책무 중에 하나가, 금리, 금융시장, 변동성 축소는 또 있으니까, 뭐, 시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면,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,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시장과 언론이다. 이런 식의 코멘트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언론이 막 부추기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투기 자금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하고 그러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수밖에 없는.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금리 동결한다고 해봐요. 금융시장 변동도 엄청 커지겠죠. 그래버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져 있는 건 맞습니다.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7월 5일날 발표가 되는 GDP, 고용보고서가 있고 7월 26일날 발표가 되는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있죠. 이거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졌고 최근 들어서 지역 연은 제조업 지표들의 둔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날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금리나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. 근데 만약에 7월 5일날 고용보고서가 잘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7월 26일날 발표가 되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2%대 나와버리면 그러게요. 그것도 이제 좀 판단을 참 그것도 참 그렇습니다. 그래버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블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정말 비둘기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도 어쩌고저쩌고 말은 있지만 보험적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하죠.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함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올라갔어요.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몇 가지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있었어요. 뭐냐면 금리가 지금 현재 낮아요. 절대 기준금리가 2.25에서 2.5잖아요.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경제가 불확실성이 확대돼 버리면 문제가 좀 있다.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언급을 해요. 그 다음에 인플레 압력이 지난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하죠. 단기적인 이슈다.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 압력이 났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좀 장기화될 수 있다. 이런 코멘트를 바꿔버려요.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.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던 요인,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죠. 이거는 이번 주 주말에 결정되겠죠. 이번 주 주말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협상은 일정 정도 정상회담 만나서 짝짝꿍하고 3,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협상. 이거는 어차피 법적인 문제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한 1, 2개월 정도 안에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연준이 여기에서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50bp 인하하고 뭐 연말까지 뭐 한 125bp 뭐 100bp 인하하고 뭐 이런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도 7월 달 금리 인하를 일단은 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더 확대돼 버리면 9월 달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아니면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다. 그 다음에 7월 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8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우리나라 금통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국제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이란하고 좀 또 긴장 관계가 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? 긴장 관계가 좀 이어지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트럼프가 여기서 뭐 너희들 봤지? 내가 더 할 수 있어? 뭐 이런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보다도 마이크론 실적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장중에 1.54%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 외로 실적 발표가 나서 급등을 했고요. 이렇게 한 5, 6%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그 CEO가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. 10%까지 올라갔었어요.
지금 이제 플러스 8%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요. 마이크론 CEO가 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다. 그 다음에 이 내년도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감산을 좀 더 확대했다. 이래버리면 가장 큰 수혜는 우리나라겠죠. 이 마이크론이 이렇게 시장은 시간으로 8% 넘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인텔을 비롯해서 인텔도 한 1% 정도 올라가고 있고 SOXX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ETF입니다. 이게 한 1%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. 이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단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요.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조정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조정의 이유 자체가 미국 시장의 개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가 않다.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. 네.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